안녕하세요.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애호박을 가지고 애호박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는 애호박이 있고요. 계란이 하나 있고요. 밀가루가 있으면 되겠습니다. 먼저 애호박을 썰어 보겠습니다. 5mm 간격으로 썰어 주세요. 5mm. 너무 두꺼워도 잘 안 익으니까 5mm 간격으로 썰어 주세요. 5mm. 아, 됐습니다. 이렇게 썰어 놓으시고요. 밀가루를 반컵 정도 넣으시고요. 호박을 넣어주세요. 호박을 넣어서 아무리시고 밀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세요. 이렇게 묻혀 놓으시고요. 반죽을 해 보겠습니다. 밀가루, 아까 여기 반 컵이 들어갔으니까 반 컵, 물, 반컵 반죽을 해보겠습니다. 물 반컵으로 이렇게 되직하게 반죽이 됐으면 계란을 하나 깨놓으시고요. 소금을 한 티스푼 정도, 납작하게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. 후춧가루도 계란 있으니까 약간 넣어주시고요. 저어주세요. 계란과 밀가루가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. 잘 저어졌으면 재워졌으면 밀가루 묻혀놓은 호박을 여분의 밀가루는 털어내시고 담궈주세요. 이렇게 하면 호박이 계란 옷을 잘 입거든요. 그냥 계란만 묻히면 잘 안 묻었었어요. 이렇게 해서
우와, 호박 하나가 꽤 많은데요. 이렇게 하셔가지고 숟가락으로 골고루 섞어주세요. 골고루 잘 섞어주신 다음 후라이팬으로 가보겠습니다. 불을 켜시고요. 후라이팬을 약간만 달궈주세요. 후라이팬이 약간만 달면 불은 중약불로 하시고요. 약불보다 약간 높게, 중약불. 약불보다가 약간 높게 해주시고요. 올리브유를 듬뿍 둘러주세요. 올리브유가 듬뿍이라는 건 이렇게 골고루 가도록 프라이팬이 무거워요. 이렇게 둘러주시고요. 호박을 하나씩 놓아주세요. 약간 밀가루가 묻은 것 같으면 아까 하고 남은 밀가루를 반죽하고 남은 밀가루를 반컵 했으니까 다 넣어서 해도 되겠네요.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하나씩 넣어서 앞뒤가 골고루 옷을 묻혀주시고요. 하나씩 놔서 하나씩 이렇게 이 호박전이 쉬워 보이는데 의외로 어렵더라고요. 잘못하면 타버리고 익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옷을 입혀서 놓아주시고요. 이렇게 가면서 와, 호박 하나가 후라이팬 다 차지했네요. 이렇게 해서 앞뒤가 노릇노릇하도록 구워주세요. 5분이 지났어요. 5분이 지나서 뒤집어 보겠습니다. 약간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네요.
중약불이, 중약불입니다. 센불에 하면 타버리니까요. 중약불에서 해야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익거든요. 중약불. 약불보다 약간 더 높게.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한 3분 정도 더 구워주세요. 3분이 지났습니다. 뒤가 익었나 확인하시고, 잘 익었네요. 불을 끄시고요. 다 됐습니다. 담아보겠습니다. 호박이 수분이 많으니까 호박지연이 옷을 잘 떨어지네요. 자, 요렇게 넣으시고요. 와, 잘 익었습니다. 이렇게 넣으시고요. 5개. 간장은 매일 복습하니까 간장은 아예 머리에 넣어버리겠네요. 간장 한 스푼, 참기름 두세 방울, 깨소금 조금, 다 됐습니다.